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눈치우기 시뮬레이터.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제가 그래서 돈을 모았거든요. 50만원으로 저기서 저거를 팔아요. 그 봅슬레이를 팔아요. 저걸 뭐라 그러더라, 저거 스키 눈 위에서 타는 거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50만원이 되면은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600원만 더 벌면 되니까 갔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50만원을 맞추고요. 내복을 입고 일단 벗어, 내복 벗고 액추아요 피그야. 근데 계속 입고 있으면은 삼겹살이 되어버린다다. 안돼요. 근데 너는 사실 플라스틱이라서 삼겹살은 되지 않는다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가지고 자, 이거 사주고요.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스폰해 버리는 것이었다. 아 맞다, 노래를 꺼야지. 자, 좋아요. 요거를 이거를 안 타면 못 들어와요. 요거를 안 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 뭐야? 아! 어? 뭐지? 왜 지나가지지? 뭐지? 어쨌든 내 지나갑니다. 왔더니 여기는 아이스 컨테이너. 뭐야 이거는? 어? 얼음인가봐요 여기는. 설마 이거 눈이랑은 좀 틀린 건가요? 상점을 열어보자. 와 뭐야 가격이, 에? 1,000원이요? 만원이요? 8,000원이요? 어? No! No! 아이스킹! 100보스를 죽여야지 얻을 수 있다! 뭐야? 여기는 뭐예요? 도구점! 아니 15,000원! 어? 아니 돈을 모아서 와야지. 여기서 설마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건가? 어디로 가서 눈을 캐는 거지? 설마 이거를 캐는 건가? 잠깐만요. 그럼요 여러분, 돌아가서 돈 조금만 벌어가지고 저거 제일 얼마지? 몇만 원만 벌면 되니까 금방 모아요. 맞아 가가지고 저거 제 거 포크레인 갖다가 소리 좀 키워볼까? 포크레인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포크레인이 아니지, 정확히는 그레이더라고 불리는, 100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갔네요. 80만원이었는데 내가 살 때는 20만원이 비싸졌어요. 빨리 샀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사신 분이 있다면은 재빨리 사세요. 제가 저거 500 로벅스로 하는 자동차도 샀는데 완전 별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좋아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치워요. 눈을 훨씬 더 많이 치워요. 봐봐요, 이거 이렇게 할 때 저걸로는 1,000원 모으려면은 한참 걸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워가지고, 아까 그 톱 칼이 얼마였지? 눈이, 근데 눈 저것도 좋은 거를 사야지 될 텐데. 아니야 일단은 저기 제일 싼 거부터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눈을 쓸어서 1인칭으로 하면은 여기 진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두두두두두. 여러분들의 마을은 안전합니다. 학교에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눈이 와도, 눈이 이렇게 쌓여도 제가 금방 치워버리니까요. 아, 학교는 가야 했던 곳이었다. 아, 피그야, 근데 안 춥니? 여기 에어컨도 안 달린 것 같은데, 히터도 안 달린 것 같은데. 좀 좋아요. 그래, 그럼 얼른 내복 입자꾸나. 좋아요, 따뜻해. 내복 입고 가가지고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돌려. 아니, 그걸로 돌려주시면 안 되는데요. 눈사람 엄청 커졌잖아. 와, 눈사람 이제 엄청 커졌어요. 눈사람은 나쁜 녀석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보스가 있다고 하는데, 보스를 100번 잡아야지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보스를 잡아야 한다는 건 보스가 있다는 뜻이고, 그 보스가 눈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눈사람은 그러면은 착한 보스인가? 마치 이제 나중에는 파워레인저에서 그 거대 우와 하면서 이제 괴물들이 잡히면은 커지거든요. 그것처럼 커져가지고 주 눈사람이랑 저기 있는 얼음 괴물이랑 싸우는 건가? 아 저기 얼음 빨리 가보고 싶은데 돈을 많이 갖고 가야 돼가지고, 아이 저거 썰매 사는 돈만 샀는데. 썰매 살 돈만 딱 맞춰놨는데 그게 아니었네. 돈 모으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여러분. 저도 오래오래 눈을 파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놨었는데 지금 저렇게 또 자금이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치워가지고 갖다 팔아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곱하기 2배가 되니까 4만원 정도 획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4만원 정도 획득해가지고 짜자잔 팔아주는데, 지금 내복 안에 들어있던 거 팔리고
여기 이제 자동차 있는 거 팔린다. 아이고 아이고 내복. 내복에 또 돈 들어갔다. 내복 벗어주시고 좋아요. 가가지고 살 준비를 합니다. 얼음을 캐러 가는 거죠? 그냥 바로 갈 수 있나? 아니야, 저거 타고 가자. 저거 타고 가는 게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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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다 모이면은 이거를 열어가지고 저거를 수상스키, 아 수상스키가 아니지, 눈스키, 스노우모빌, 스노우모빌을 소환해가지고 타고서 날라가서 아이템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요거랑 공용이 안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요. 공용이 안 되는 건가? 저거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눈은 못 캐잖아. 저걸 하면 눈은 못 캐자는 거, 눈은 못 캐는 거잖아요. 그 상관없나? 만 원이구만. 아 비싸 비싸. 아 돈이 부족하구만. 뭐요? 아닌데? 아 얼음이 있어야 된다고? 아 얼음이 350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100짜린데 어떻게 하자는 거지? 뭐지? 얼음이 부족합니다. 얼음 혹은 저걸로 사는 건가? 얼음이나 돈으로 사는 건가? 아닌데 돈은 충분한데 안 사지네. 일단 이거를 사야 되는 거겠죠? 자 이거를 사서 꼈어요. 그러면은 눈을 캘 수 있는 도구, 얼음을 캘 수 있는 도구 27,000원짜리 이것도 얼음. 아 무조건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샀는데 장착이 안 됐네. 장착을 해야 돼요. 4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왜 안 켜졌어? 데킷 아이템. 아 시칼 시칼. 아 이렇게 무섭게 시칼을 들고 있니 피그야? 에 얼음 다 잘라버릴 거예요. 피그야 피그야. 얼음을 다 잘라버리면 어떡하니? 얼음은 눈이 언 거예요. 그렇구나. 어차피 눈 치우는 김에 얼음도 치워버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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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을 얼음을 모으고 있는데 얼음은 어디다 파냐? 여기다 모으고 있거든요. 얼음은 어디다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얼음은 눈사람한테 또 갖다 팔아야 되는 건가? 눈사람이 얼음도 같이 취급하는 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야 여기서 네가 내 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불타는 내복. 내복 불 들어와라. 아 추워요. 내복 불 붙였다. 됐다. 내복에 불을 붙여놓고 그냥 불만 붙여놓은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거든요. 얼음을 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은 캔슬을 하고 아이스 퀘스트, 아이스 퀘스트를 한번 받아볼게요. 10마리의 아이스 보스를 쓰러트려야 된다. 보스를 쓰러트리라고요? 저는 아직 보스 보지도 못했는데요. 저기 위로 올라가면 보스가 있는 걸까? 일단은 이거 얼음을 한번 모아볼게요. 얼음 제자 이 정도 모아가지고 눈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어디다가 갔다가 팔아야 되는 거지? 여긴가? 이거는 뭐야? 동굴. 설마 나중에는 또 동굴도 나오는 건가? 거기 무슨 일인가? 이건 웬 동굴인가요? 어? 뭐라고? 이 동굴을 물어봤단 말인가? 여기에서는 골드가 나오는 황금 동굴이었던 것이야. 여기는 동굴인가요? 하지만 아직은 이 동굴은 2만 아이스를 캐면은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래요. 그렇구만요. 2만 아이스라. 그렇구만. 아이스 파일 요거를 캐려면은 좀 더 커다란 도구가 필요하다. 시칼, 시칼로 얼음을 버린다. 아니 왜 칼로 얼음을 캐요? 네? 왜 칼로 얼음을 캐냐고. 알 순 없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도록 하고요. 얼음 캐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얼음을 캐서 어디다가 눈사람한테 갖다 주면 되나? 눈사람은 얼음 안 받는 거 아니야? 눈사람은 눈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사람이지. 잠깐만. 나 근데 저거 그거 그거는 다시 어떻게 봤냐? 저거 산타 할아버지가 줬던 건데 그거 해가지고 그냥 팔려.
영혼이 빨려 들어간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구야 피구야. 이 손을 없애려면 다시 재접속을 해야 할 거란다. 안 돼. 눈은 이거 얼음을 어디다 파는 거야 이거. 이 친구가 마운틴 가이드. 산으로 올라가려는 건가? 위에는 뭐가 있나요? 위에는 돈이 가득해. 딴 건 없나요? 글쎄. 위를 데려다 줄 수 있나요? 200 로벅스를 내면 된다고요. 안 가요. 내 거 타고 갈 겁니다. 이거 잠깐만요. 저 잠깐 재접속 좀 할게요.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얼음 어디다 판이 친구야. 알려줬더니 얘가 따라오라고 하네요. 여기야? 여기다 팔 수 있는 거야? 여기 여기? 히얼 히얼? 히얼 히얼? 여기서 판다고? 어? 아니야? 그러면 어디다가? 따라오라며. 어? 어디다 팔아 이거? 친구야 알려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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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였나봐요. 가자. 얼음 팔러 가요. 얼음을 팔아버려야 돼. 얼음을 팔아야지 또 새로운 얼음을 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를 쫓아가면 이 친구가 알려주겠지. 뭐라는 거야 친구야? 파이어 드래곤 친구야? 불 드래곤 친구야? 불 드래곤. 아 여긴가? 터널인가? 와 뭔가 터널이 있어요. 오, 엄청난 터널이야. 뭔가 커다란 게 있구만. 등산객 여기서? 아 여기서 파는 거구나. 오 땡큐. 보스 나왔다 보스. 야 저거 뭐냐? 어이 보스 나왔어. 이거 뭐야? 나 때리는데? 저거 나 때리는데? 아 변신! 불가능은 옷이다! 이걸로도 안 되겠구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구만. 도망쳐! 도망쳐! 보스 너무 세요. 아직 너무 세. 아니 내가 너무 약해 아직. 아직 너무 약하다. 강력해져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강력해져서 돌아가봐. 아 강력해져가지고 일단은 얼음을 많이 캐야 돼. 아까 보니까 얼음을 많이 캐야지 새로운 도구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얼음을 캐가지고 오샤 보니까 아까 350개를 해야지 그 몇 개짜리냐 용량 350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얼음 엄청 많이 캐야 되는 거잖아 이거. 얼음 엄청 캐야 돼요. 뚝딱 얼음 하나 두 개 갖다가는 안 돼요. 얼음 엄청 많이 캐야 돼요. 뚝딱 여러분 제가 얼음 좀 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얼음 좀 캐서 팔고 돈도 모으고 저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점 작아지네 얼음이 캐니까. 조금 이따 봐요. 안녕. 여러분 눈 팔랐는데요. 눈 팔라면은 보스를 쓰러트려야 된대요. 아이 근데 이거 너무 센데. 아 나 눈 얼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속 이거 쫙쫙 공격해 공격해 패턴만 딱 익히면서 못 떨어졌는데 뭐 먹어버렸다. 아 이거 두 얼음 안 올라가는데 이거 얼음 팔라면은. 에이 그럼 얼음 괜히 캐고 있었네. 보스 다 잡을 걸 그랬네 그냥. 너무 강력한데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야 나 얼음 팔아야 된다니까. 도망가자 일단. 도망쳐 후퇴다. 작전상 후퇴. 다음에 올게. 녀석 기다리고 있어라. 딱 기다리고 있어 녀석이. 이거 하필이면 거기서 딱 튀어나오다니. 잠깐만 여기 앉잖아.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요쪽이 맞나? 아 요쪽이 맞구나. 요쪽에서 요로 가는 거구나. 요쪽이었구만. 굉장히 헷갈리는 길이었어요. 아유 얼음 팔러 왔는데 얼음 팔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팔렸잖아. 얼음 팔렸네. 다시 캐자. 잠깐만요 다시 캐기 전에 저기에 아이템 무기 아이템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봐봐야겠어요.
얼마 필요했었지 다 함께? 확인을 해보자. 또또또또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 그냥 강력한 게 아니라 여기 있다. 752요? 와, 752 필요했던 거야? 아, 뭐야, 파이어 슬래지는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였어? 와, 아이스 메이커는 얼음 만드는 거겠고. 와, 너무한데 이거. 얼음을 750을 모아야지 도끼를 살 수 있다. 허허, 이거 도끼는 보니까 아까 데미지는 두 배였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가방도 보자. 8,000원에 350 아이스면은 175짜리로, 그리고 850은 250짜리로 너무 적은데요. 냉장고 2,000? 아, 이거 보스를 어차피 못 잡아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캐가지고 제가 일단은 저거 750 얼음을 좀 모아야겠어요. 잠깐만, 보스를 쓰러트릴 수 있을까? 보스를 쓰러트리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죽음수 때리고 죽음수 때리고 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아닌가? 아닌가? 일단은 보스를 좀 때려볼게요. 보스를 때리면은 보스한테서도 얼음 조각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보스를 잡아야 하긴 한다. 맞아. 보스를 잡으려고 시칼로 저 엄청난 괴물 보스를 때린다. 마상에 혼자 잡으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체력은 안 차. 다행히 체력은 안 차요. 이거는 뭐지?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 또다다다다다. 헤헤헤헤. 간다. 공격 거의 반 정도 빠졌어. 샥샥 공격해. 자작 집중 공격. 척척척척척척척. 피해. 눈덩이 떨어진 거 피하고. 척척척척. 발밑에서 공격해. 공격. 척척척. 막고 있는 겁니까? 막고 있는 거냐고요? 어, 달고 있는 거야? 체력이 안 다는 거 같은데. 달고 있어.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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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오면 돼. 잡을 때까지 때린다 이 녀석. 이거 착착착착착 극딜 슈퍼 울트라 메가톤 극딜 갑니다. 타타타타타. 괜찮아, 저건 못 피하는 거야. 뭔가를 빨아들이는 공격을 하는데 괜찮아, 저건 어차피 못 피하는 거였어. 샤샤샤샤샤샤 극딜 슈퍼 울트라 극딜 엉덩이 밑에서 똥꼬 찌르기 착착착착착착착착. 여기서 때리면 되는구만. 점프를 뛰면서 굉장히 약한 부분, 역시 인간이나 괴물이나 약점은 존재했던 것이었다. 여러분들 친구의 친구나 기타 여러가지 사람들의 이 부분은 굉장히 약점이기 때문에 똥꼬를 공격하시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점프를 뛰면서 극한의 극딜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저렇게 얼마 남았지 이제? 아 보고 싶은데 못 보네. 일단 때려. 여기 좋다. 굉장히 많이 때렸어.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잡지 않았을까? 체력이 차야 되는데 체력이 천천히 또 차곤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거 얼음 뿜어내는 거, 저거 얼음 같은 거 이렇게 쪽 해가지고 헉 해고 때리는 거, 저거만 아니면은 충분히 피할 수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잠깐만 일단은 조금 피가 더 달면은 잠깐 빠졌다가 와가지고 됐다 일단 빠져. 체력 얼마 남았니? 피할 수 있잖아 저거. 576 많이 때렸어요. 1400에서 500밖에 안 남았어. 체력 채우고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아이스가 올라가는데 요거는 안 올라가네. 왜 요건 안 올라갔지? 얼음 팔게요. 아 보스를 쓰러뜨기 전엔 팔 수 없어. 세상에 이럴 수가. 간다. 다시 또 극딜 척척척척척척.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무빙으로 피할 수 있어요. 움직이면서 때려. 그렇지 움직이면서 때려. 무빙으로 피하는 거야. 돌면서 때리면은 그렇지 정신을 못 차리면서 엄청나게 맞는 거지 나한테. 칼칼칼칼칼칼칼칼 샥샥샥샥샥. 아 왜 맞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았지? 뭐야 저 뒤로 돌아. 일단 뒤로 돌아서 빠져주고 그렇지 뭐야 잡을 수 있잖아 무조건. 피해. 아 맞아버렸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100대 정도만 더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100대 정도만 더 때리면 되거든요. 거의 다 잡았거든요. 체력 보자 한번 보자. 잠깐 도망가. 521 왜 별로 안 단 것 같지?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아직도 100대네. 아까도 100대였는데 더 때려. 엉덩이 때려. 착착착착착착착착. 괜찮아. 착착착 죽을 것 같은데 잠깐 도망갔다 체력 치고 다시 왔다. 다시 때려. 계속 때려 그냥 때려.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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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봐봐요. 데미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일단 피해 주고. 아이고, 못 폈다. 체력 얼마 남았습니까? 451. 20대 정도를 때렸구만. 좋았다. 아프지 않아.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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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스타 기다려라. 야사기가 그 스타 기다리고 있어. 나 잠깐 체력 좀 채우고 돌아올게. 어. 체력 좀 채우고 다시 가야겠다. 아 그래도 눈덩이는 잘 보인다. 아 아프잖아. 친구야 그래 저거 잡자. 근데 안돼 이거 내가 트러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친구야 너 저거 잡을 수 있니? 친구야 우리 같이 저거 잡을까? 어 친구야 친구야 도망가 버렸구나. 보스를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눈이 안 팔리는 걸 보고 나갔구나. 딴 데로 나갔어. 녀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았어야지 같이 잡은 우리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피해 주시고 점프하면서 때리다가 빨대 꽂히면은 바로 피해 주시고. 어 왜 맞았어요? 피했는데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또 맞았어. 저 빨대가 생기는 걸 보고서 피하면 늦나봐. 그냥 대충 조금 때리다가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대 정도 다섯 대 정도 때리고 그렇지 좋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정도 때리고 피하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늦었다 조금 늦었다 그렇지 피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았다 그렇지 피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피해 주시고요 오, 아 저렇게 범위 공격이구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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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패패패 아, 맞았다 이걸 못 피했네 괜찮아 둘, 셋, 네 지금 피해 주시고요. 체력 얼마 남았니? 어, 280이 별로 안 남았어. 할만해. 자, 피해 주시고, 그렇지. 아, 눈덩이 저거, 눈 얼음 덩어리 던지는 거. 자, 피해 주시고, 샥샥샥. 허허허, 피해 주시고, 샥샥샥샥. 패턴만 알면은 어렵지 않네요. 패턴만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샥샥. 무기가 좋았다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눈을 750을 모아가지고 얼른 도끼를 사야 되는 거지. 이거 쓰러트리면은 엄청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왠지 도망쳐 일단은. 도망쳐. 아이고 다시 또 가가지고 엉덩이 쑤셔 한 다음에 다시 또 도망쳐. 도망친 다음에 다시 또 가가지고 푹 착착착착착 얼음을 어떻게 시칼로 자르는지 모르겠지만 택도 때려주고 척척척척척척. 에 별로 안 어렵잖아. 쉽게 잡을 수 있겠네요. 이제 올 체력 200 좋았다. 40대만 더 때리면 돼. 척척척척척척척척. 그냥 때려. 극딜 타임 갑니다. 쉬지 않고 때리는 것이오. 40대만 때리면 돼. 다리 때려. 다리. 그렇지. 점프 뛰지 말고 다리. 어 범위 안. 아 다리 안 맞는다. 다리 안 맞는다. 몸통 때려. 몸통. 엉덩이. 방댕이. 아, 131 좋았다. 오, 차차차. 궁뎅이 괜찮아. 맞아. 맞으면서 싸워. 궁뎅이 극딜 클릭 엄청난 클릭. 괜찮아. 맞으면서 때려. 맞딜 갑니다. 야석이거. 잠깐만 한 번만 더 맞딜하고 다음 거는 피해줄게요. 괜찮아. 거의 다 잡았어. 이거까지 맞고 이제는 피합니다. 됐어. 이제 피해. 꽉꽉. 50 체력 50 남았어요. 샤샥. 피해. 아이고 맞아버렸는데 26 쇼쇼 극딜 가 그냥 저작 야스 배 쓰러뜨렸다. 아직 안 쓰러졌어? 어 왜요? 야 체력 1 남았어? 샥샥샥 야 잡았다. 뭐야 5,000원밖에 안 주잖아. 에이 5,000원밖에 안 주잖아요. 아 이게 뭐예요. 5,000원밖에 안 줘요. 왜 뭐야 이거. 어휴 5,000원밖에 안 줘요. 너무 짠데. 어 너무 짜다구요. 저기요 저기요 이거 잡을 시간에 내가 눈 팠으면 어 녀석 이거 여기는 아이스 보스가 지키고 있어. 쓰러트렸어. 쓰러트렸다니까 녀석이 또 안 사주네. 아 이거 쓰러트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쓰러트렸는데 왜 안 사주는 거지. 쓰러트렸는데요. 어 다른 서버 가야 되는 건가. 쓰러트렸는데 저게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아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방을 좀 바꿀게요. 그 다음에 아이스를 750을 더 모으면은 저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맞다.
일단은 가방을 바꿀까요? 175를 저장할 수 있는 가방이 있거든요. 그 가방으로 바꾸고 얼음을 좀 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해야겠어요. 도끼를 사야 돼. 도끼를 사야지 도끼가 그래도 칼보다는 많이 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아저씨 거 주세요. 아 아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아이스를 사용을 해야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은 바꿨는데 도끼를 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돼. 도끼는 얼마였지? 도끼는 27,500원이요 27,500원?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서 돈을 좀 벌어놓자. 잠깐만, 그리고 다음 가방은 얼마였지? 다음 가방 얼마예요 아저씨? 17,500원. 그러면은 27,500원에 17,500원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바로 46,000원이구나 46,000원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46,000원을 만들어 놓고 돌아오자. 가자, 돈 벌러 간다 간다, 피그가 간다. 돈이다 돈. 400원 획득. 400원 획득 획득. 어딨지 어딨지? 어, 안보여 안보여. 컨테이너 박스 어딥니까? 네, 그 눈가방 눈가방 컨테이너 박스 어디에요? 여기다. 여기서 눈가방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 어디서 봤지? 눈가방 어디서 봤지? 그거 펭귄 구해주고 펭귄 10마리 찾아주고 받은 거 그거. 어이 그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차고요. 그 다음에 아 맞다, 가방 어차피 찰 필요 없었는데. 나 어차피 그거 자동차로만 할 거잖아. 돈 생각해보니까 맞네. 맞아. 4만원을 벌 거면은 요걸로 조금만 푸면 되네. 어 금방 벌어요. 한 동네 두 바퀴 정도만 돌면 되거든요. 동네 두 바퀴 정도만 돌아가지고 돈 벌게요. 잠깐만요. 도도도도도. 간다 동네 두 바퀴. 2만 눈 정도만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돈을 미리 많이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음만 모아도 될 수 있게요. 지금은 일단은 눈을 모아야 한다. 시카를 들고. 피그야 너 왜 시카를 들고 있니? 눈을 눈이 돼. 얼음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얼음을 시칼로 모으는 거니? 차라리 망치 같은 걸로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걸 줬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일단은 눈을 모아가지고 안돼 다 뺏긴다. 안돼 다 뺏긴다. 아 이만 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돈이 끊임없이 필요하네 이거. 아이 보스 잡았는데 5,000원 주는 거는 너무 실망 대실망이네요. 5,000원밖에 안 주다니. 얼음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너무 치사똥꼬 빵꾸입니다. 치사똥꼬 빵꾸예요. 진짜 치사똥꼬 빵꾸예요. 근데 잠깐만, 45,000원을 모아야 되는데 13,000원 있으니까 정확히 모아야 할 돈은 46,000원인지 33,000원은 바로 17,000원 정도 모아서 팔면 되는 것이다. 맞다 맞아. 그러면은 이제 건물이 껴버렸다. 피그야 내 차 뒤집어졌어요. 피그야 우리 여기 껴버렸어. 여기 못 나간다니까. 나뭇가 가로막고 있어서 어떡하지. 다시 가서 소환해야지 뭐. 다시 탈게요. 다시 타는 수밖에 없어. 너무하구만. 너무해. 저걸 저렇게 좁게 만들어 놓다니. 아니 세상에 저게 끼는 것도 처음이구만요. 바로 소환을 해주시고요. 샥. 여러분 이건 흉기가 아닙니다. 칼이 아니에요. 얼음을 깨는 칼이에요. 얼음 보스를 물리친 거 여러분 보셨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패턴을 알면 때리고 빠지고 하면서 안 죽고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점프 뛰면서 한 4대 때리고 빠지고 점프. 이 친구 눈술 했는데 저 친구가 슥 하고 지나가 버렸어. 나쁜 녀석.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었네. 이거 누르면은 저거 다시 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그냥 막 쓸고 지나가 버리다니. 아 이렇게 돌아가야겠다. 급 컵으로 바로 저렇게 돌아가려 그랬는데 너무 머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더 돌아가지고 절로 일단은 들어갈게요. 됐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이걸로 이제 얼음 조각을 꽤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얼음을 750개를 모아야 돼. 이게 누적되는 게 아니라 얼음은 또 따로 되는 거예요. 얼음을 쓰면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얼음을 또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 거죠. 오, 큰일 났네 이거. 오, 큰일 큰일인데. 얼음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요거 눈 파는 거, 눈 팔게 두고요. 눈 팔게 두고요. 가가지고 얼음 캐자. 아, 스노우모빌 갖고 가야 돼. 저기서는 너무 느려가지고 저거를 타고 다녀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팔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 46,000원이 되면 되니까. 됐다 됐다, 46,000원 됐어요. 이제 다시 모빌을 소환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벌려면은 눈을 쓸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눈을 쓸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얼음을 캐가지고 얼음 괴물들을 없애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었다. 아, 그리고 얼음을 뭐라고요? 아, 이거 얼음 백팩이 아니구나. 얼음 백팩이 아니야. 맞아. 얼음 백팩 산 거 다시 차에 타야 돼요. 여기서 아저씨 내놓으세요. 내가 산 거. 아, 그거는 850 아이스가 필요하다. 초콜릿 사지 말까?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는 도끼는 얼마야? 도끼는 750. 곡괭이는 1500. 와, 아니야, 이거는 도끼부터 사야 돼. 도끼가 그래도 두 개씩은 캐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캐는 것보다 곡괭이로 캐는 게 나으려나? 아닌가? 그냥 곡괭이를 바로 사버릴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이렇게 모을까? 여러분, 근데 이래서 언제 모으죠? 언제 모으지?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치우기 타이쿤이었는데요, 이제는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시카를 들고 무섭게 얼음을 때리고 있는 피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얼음 시뮬레이터 되어풀었다. 역스맨.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어서 이번에는 얼음을 캐는 얼음 시뮬레이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재밌었어요.